사탄의
너의 피가 너의 피가 너의 삶 속에 너의 하늘 너의 하늘 누군가의 하늘 너의 군세 너의 생명이신 영원 내가 주님을 찾아 주는 나의 사랑 나의 나의 생명의 분단이시 내가 바랍니다 나의 하늘 나의 하늘 생명의 영화 내게 실수 나의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대목이 주의 죄의 통용을 이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내 목이 축하피로 주보다 소리의 날이 고요해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면 밝히시 참 놀라운 영광이로 주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흐르면 내 목이 축하피로 주의 보혈을 전한 죄로 보혈의 흔적 주의 보혈 감사한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피 주의 보혈 내 목이 축하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각 시대에는 저 사람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 되는 사람이 있고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국무총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저 사람은 도저히 주님께서 쓰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로 애굽이라는 이국 땅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 시대에는 이 애굽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본토인들은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세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방인 이 요셉을 애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더구나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이 13년 후에 애굽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부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모함도 했고 그 당시 노예는 그리고 노예에서 죄수로 들어간 이 요셉은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요셉을 구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꿈 하나만 믿고 그런 끈질기게 온갖 핍박과 학대 속에서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이 사람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세 때에 양치는 목동 다윗은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무엘이라는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이새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이 다윗은 여덟 번째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만 제외시켰습니다. 사무엘이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이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적잖이 당황했으며 그리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비로소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서 말재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외시켰을까요? 훗날에 이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이 다윗은 이새 아버지는 이 다윗을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너는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유별나게 아들 중에서도 이 아들 다윗을 제외시킬 만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내가 택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 모든 조건이 세상 조건에서 제대로 갖춘 것이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배운 지식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잊지 않듯이 우리를 잊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전설의 인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큰 자, 바울이란 말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바울로 이름 바꿔진 것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분명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오늘 이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는 내가 서 있는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다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다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특권층의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전통적인 우리 믿음의 집안에서 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율법학교가 있는데 이 율법학교의 최후의 명문학교가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운영하는 율법학교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눈을 감고도 줄줄줄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은 모태신앙이고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까지 다소에 있던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날 때마다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다소신앙 가진 사람은 만날 때마다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나요? 실족시킵니다. 시험들게 만들어봅니다. 긍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입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독설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소 있을 때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최초로 세웠던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집사가 누구냐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집사 가운데 집사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있을 때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훗날에 바울된 사람입니다. 다소신앙. 나는 우리 집안의 모태신앙이고 나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서 대단히 열심히 하는데 예수 못 만난 사람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스데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신이 그 일을 하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실족시켰는데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만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까지 이 사람 다수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주의 종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이 사람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걸리기만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살기가 있습니다. 위협적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두렵습니다. 또 나를 시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려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해치려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실족시키려고 했던 이 사울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대역전이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인간되게 틀렸어. 저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될 거야. 변화 안 될 뿐더러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메섹에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찬란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치면서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느니라. 이 빛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울은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엎드러져 드럼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났더니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요? 엎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엎드립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뭘 말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겸손을 말합니다.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뻣뻣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세가 아닙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엎드려졌더니 땅에 나가 떨어질 때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 소리,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온 소리인지 아십니까? 땅이 소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나요? 아닙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엎드려지는 순간에 하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엎드린 자가 듣습니다. 서 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분명 다메섹 신앙입니다. 다수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바로 다메섹의 사람 오늘 여러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절은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했더니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땅이 엎드려졌더니 땅이 엎드려졌는데 귀가 열리는데 무슨 귀가 열립니까? 말씀 귀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소리 들으면 귀가 번쩍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 사람의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메섹 사람입니다. 다수 사람은 세상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려져 드럼에 소리 속하라 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리더니 다메섹에 와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 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시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간섭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메섹에 서십시오. 어떻게 서야 됩니까?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고 내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 말씀의 귀가 열리는데, 말씀의 귀가 열렸더니 주님이 지시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우리가 왜 인생을 방황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방황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 서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유별나게 한 사람만 구별되는데 사울만 구별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신앙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오늘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것입니다. 육의 것이 보이질 않아요. 다소이 있을 때는 세상 것이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은 떴으나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특별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조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오직 세상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다메섹에 서 있는 사울이 바울되는 이런 성도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마다 모든 성도와 주의 종들이, 주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다메섹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눈은 떴는데 세상까지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종을 지시를 하십니다. 너 지금 집가에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 와야 돕는 자 보내주세요. 사울이 눈 뜨지 못하고 있을 때 눈뜨게 해주시려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아나니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오면 돕는 자 보내주시고 다메섹에 왔더니 따라서요, 주의 종을 알아본다. 아나니아 주의 종이 가서 안수를 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제자들에 대해서 유혹과 살기가 동등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의 종 안수를 받습니다. 받을 때에 성경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 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에 주여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다메섹에 와야 예수님의 택한 그릇 된다. 여러분 다수신앙 되지 마세요. 다수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맨날 죽이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늘 괴롭힙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 되지 마시고 다소 가정 되지 말고 다메섹 가정 되십시오. 교회가 다소 교회가 되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의 안식처가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 갔을 때 내 마음이 위로받고 교회 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지쳐버린 내 영혼이 교회에서 새 힘을 얻는 위로받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바울 되는데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람이 바꿔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꿔지나요?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이 혹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사울 같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잡으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남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꿔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도 바울 같은 하나님 이 시대 가장 귀하게 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여 주셔서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바꿔지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의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기지 않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바빠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갖다 얹었더니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얹었더니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타났냐면 바울 몸에 있는 천조각에 이것을 갖다 얹는 자리마다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 천조각의 겁을 냅니다. 오늘 이르는 가공한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사람이 자신이 그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14년이 흐른 후에 자신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저 천상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이 바울은 목격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대하게 서시는데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질병입니다. 바울 몸에 들어온 질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에는 질병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사도되고 난 후에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미치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에게 가시가 돌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란 가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세 번을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가시를 뽑아달라고. 오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만성두통, 만성안질, 가장 유리한 학설은 간질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면 시도 때도 없이 쓰러져서 몸을 뒤틀고 눈이 돌아갑니다. 입에 거품을 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의 종 대접할까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시 좀 뽑아주세요 했더니 들려주신 음성은 다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을 죽게 간구했습니다. 왜 안 된다 그러실까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 때문에. 주님 일 하면서 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일 하면서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일 하면서도 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함께 사업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직장은 날마다 성성장구하게 합니다. 자녀들은 날마다 모든 세상 자녀보다 머리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내 남편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내 자녀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능력이,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스스로가 깨닫기를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를 가시를 주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되시면 내 환경에 좀 찌르는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인가요? 가난의 가시. 박혀 있습니다. 생활에 육체의 가시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주님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직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맡은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 가운데 과연 완전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내 속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있는데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계속 쓰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그 가시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가시 때문에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배를 소홀히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다고 할 때 기도는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바울이 이 가시가 자신에게 자만하지 않게 자유해서 주신 가시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혈기가 올라오래 그러고 육의 것이 자라 올라오고 여명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정욕적인 탐심, 세상 것 자라
명예욕이 올라올 때 이것을 자신이 쳐서 스스로가 꺾습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이기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나는 맨 나중 꼴찌입니다. 자신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낮아지면 이 자만의 가시는 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만할 때 이 가시는 나를 찌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버리면 반드시 잘난 척할 때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한 것 같이 할 때에 다시 내 가정에 그 괴롭히던 가시가 또 도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미숙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어쩌면 팔삭동이, 칠삭동이 같은 이런 부족한 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왜 바꿉니까? 자기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작은 자 되십시오. 날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모든 사도들 열두 사도 가운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자신은 자꾸만 작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방법은 낮은 자로 앉을 때, 작은 자가 될 때 가시는 자신을 찌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교만이 죽고, 크게 하세요. 세상 자랑이 죽고, 혈기가 죽고, 세상 욕심이 나는 죽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계속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고백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린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육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가장 모든 사도들 가운데 어느 사람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전 성경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바로 바울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 자랑 드러내지 말고 세상껏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세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달려야 됩니다. 내가 그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릴 때 내게도 부활의 기쁨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죽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죽이는 자리인 만큼 내려갈수록 축복은 우리에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기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 몸에 내가 살아서 아니면 내 몸에 내가 죽어서 내 몸에 예수님만 종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세상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 보았더니 그 결승점에 도달해서 내가 그것을 가질 때에 세상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그 꿈을 이루었다 할 때 그 다음에는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요, 나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 하세요. 나도 얼마든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 하세요. 예수님만 만나면. 따라서요. 나의 모든 옛 생활은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러한 바울 자리에서는 다메섹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